배를 타고 다니면서 갈 개를 잡아가지고 소금물과 메리치 젓다든지 갈 개를 젓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팔로 저 안동까지 올라가는데 7~8살 먹을 때는 먼저 알아서 저쪽에 낮은 장물이 데리고 가는 거 하면 내가 괜하니까 그런데 그래 갈 개를 팔로 댕기면서 곧 가는 곳곳이 소금을 찾으니까 그때 맹지에 소금 염전이 그때까지만 해도 염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밤은 우리는 차 타고 갈 것도 없이 몇 발 안 되면 뭐 배 타고 금방 가면은 소금 그리고 올라가는 배는 우리가 배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리고 갈 이거 갈 개담한 거 큰 통 물통 이런 데 몇 통 한 것 못 와가지고 소금 나머지 싣고 가면은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는 낙동강 하류를 오가는 생태 탐방선이 있다. 생태 탐방선은 경남 양산시 물금까지 다닌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보호가 생겨 뱃길은 막혔다. 그러나 이전에는 부산의 배가 상주까지는 쉽게 오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낙동강 수로를 이용했을까? 뱃길은 소금 등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낙동강 하구에 있는 명지도에서 이제 소금을 오랫동안 이제 구웠고 그 소금을 통해서 이제 영남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명지도 자연을 먹고 이제 살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뭐 삼국시대부터 소금 생산은 되어 왔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제 영조 때부터 여기가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점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낙동강 하구에 소금 그 공영점을 운영한 이유는 뭐냐면 낙동강이라고 하는 특수한 교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은 경상도 전역에 다 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낙동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 두 번째로 긴 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구에서 구워서 배로 타고 올라가면 낙동강 전 이게 경상도 전역으로 소금을 다 판매가 가능하다는 게 이 경상도 명지도 소금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소금배는 황포돛배였다. 돛배는 낙동강을 주름잡던 배였다. 구한 말 세곡선은 사라졌지만 낙동강 뱃길을 통한 물물 교환은 계속 이어졌다. 7살 때부터 황포돛배를 탔던 유정길 선장은 안동까지 오갔다고 했다. 올라가다 보면은 얕은 열무기라고 말 있어요. 상주 낙동까지는 자주 갈 수가 있고 지금 낙동 마지막 보 만들어놨는데 그거 가갖고는 강가에 주막에 어디 없이 가다가 보면은 배가 되는 보구가 돼가 있는 데는 가면은 주막이 아무리 막 우째치나건 초가집을 해가지고 막걸리도 팔고 국밥도 팔고 하는 주막이 다 있어요. 선원들은 보통 들어갈 때는 아버지 네까지 하면 다른 사람 한 4명. 4명이 왜 필요하냐 하면 물이 낙동강 물이 계속 내려와야지 올라는 안 간다니까. 올라갈 때는 주로 사람을 이래 배 돛대를 채워가지고 무식거 직진이 있으니까 이 끝에 줄을 따라가 한 200m 이래 줄을 배가 두리스 사람을 교대로 이제 한 시간 하면 또 한 시간 2~3배를 바꾸고 그래가 올라갑니다. 황포돛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다행히 낙동강에 황포돛배를 지금도 만드는 장인이 있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김창명 대목수다. 그가 만든 낙동강 황포도배가 100척이 넘는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던 보고에서를 이제 맹지하는 교통수단이 운반하지 못해서 이 또딴 벌어가지고 교통수단을 다 했지요. 운송도 하고 물품도 치도 나르고 이제 일본은 의장도 하고 고기 잡기도 하고 떼 잡기도 하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국군 나르축제에 이제 홍보용으로 이제 해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깔기도 잡아가서 도렴통에 이제 소금 재려가지고 그걸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배에서도 이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럼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깔기로 주고 이제 콩, 보리, 살 그래가지고 물먹이 안 하거든요. 원래 이제 보통 소유가 한 달 정도 봐야 된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 황포도배는 소금만 옮긴 것이 아니었다. 사람도 문화도 실어 날랐다. 대구 달서구 화원읍 사문진 나루공원엔 특이한 기념물 하나가 있다. 바로 피아노다. 1900년 3월 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탐이 들여온 대구 최초의 피아노다. 미국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까지 와서 거기에서 낙동강 물길을 따라서 우리 대구에 사문진 나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긴 과정이 너무나 재밌어요. 가마처럼 통나무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보면 장정이 한 10명씩 이렇게 섭니다. 가마니로 포장을 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낙동강 백길을 따라서 이 피아노가 대구 사문진 나루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그 부산에서 대구까지 왔던 그 낙동강 물길은 경북 고속도로에 버금갑니다. 100여 년 전 귀한 서양의 물건 피아노가 낙동강 수로를 통해 대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10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려가 혼신을 담아 새긴 팔만 대장경이 낙동강 수로를 따라 해인사로 이운된 것이다. 팔만 대장경이 이제 이곳 나루를 통해서 옮겨졌다. 그래서 개경포라고 부르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팔만 대장경 이웃 루트가 두 가지로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설명드리는 것은 강화도에서 출발한 팔만 대장경을 실은 배가 남해를 지나서 낙동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해인사로 옮겨졌다라는 게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주 설명원이에요. 팔만 대장경이 81,258장이라는데 그 많은 팔만 대장경이 어떻게 해서 40km 떨어진 해인사까지 옮겨졌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그 의문이 있는데 기록에 보면은 이 팔만 대장경을 옮길 때는 전국에 있는 성녀들이 거의 동원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해인사의 그 대적광전의 그 벽에 보면은 팔만 대장경 이운 경로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낙동강을 이용해서 옮겨졌다. 두 번째는 충주호를 지나서 문경 세제를 넘어서 낙동강을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옮겨졌다라는 그런 쪽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낙동강 수로는 영남 내륙의 쇠고기 한양으로 이동하는 통로였고 가야와 일본이 교류하던 국제 백길이기도 했다. 대가야의 건국도 여기서 시작했고 일본의 시조의 고향도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령이라는 어떤 이름을 신령스럽게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개경포 상류에 낙동강 최대의 항구였던 상주 낙동진이 있다. 이 낙동나루에는 관수루가 있다. 이곳 낙동진은 국가가 운영하던 소금 창구가 있던 곳이다. 네, 상주의 그 낙동강 물길이 아무래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많은 나루가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지금 이제 주민들도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낙동면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듯이 낙동면에 낙동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나루는 우선 이제 낙동면하고 우성면, 그다음에 구미시랑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낙동나루가 영남 지역에서는 가장 큰 나루였다고 옛날부터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쪽 주민들을 만나 봤을 때 이 낙동나루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고 특히 이 낙동나루에 소금배가 부산에서 들어온 소금배가 거기 들어왔고 이제 소금 장수들이 거기 이제 내려놓은 소금을 가지고 낙동장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낙동장에서 소금을 팔았던 그런 이야기라든가 이 낙동나루에 소금이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태강나루라든가 뭐 안동까지도 그 소금배가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특히 옛날에는 이제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을 텐데 문경 세제 조령을 넘어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많이 다녔는데요.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나루가 바로 낙동나루였고 조곡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물을 또 낙동나루에서 하역을 한 다음에 충주를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 그 길목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닷가 마을에서만 가능한 생선을 처리는 행위가 내륙 깊숙한 안동에서도 행해졌다. 그것은 낙동강 수로를 이용한 소금배 덕분이다. 경북 영덕에서 잡은 고등어를 보부상이 하루 걸음인 안동에서 풀어놓는다. 소금과 만난 고등어는 안동의 간제비를 만나 안동 간고등어로 탄생한다. 실제로 저희가 바닷가가 가장 가까운 바닷가 영덕이지 않습니까? 영덕에서 안동까지 오는데 한 70km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걸어오면 1박 2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영덕에서 걸어서 오면 채거리 정도 됩니다. 지금 인동면인데 거기서 딱 오면 밤이 돼요. 그럼 상해버 1박 2일 하고 가면 다 상해버리거든요. 그럼 상하기 직전에 그래도 간을 치고 안동까지 오면 1박 2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치는 소금이 부산에서 백기를 타서 그 소금이 안동까지 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소금으로 아마 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황포도배의 마지막 종착지는 안동대 말에 월영교 인근의 계목나루였다. 낙동강 상류 봉화 등지에서 내려보낸 통나무가 도착하던 곳이고 부산에서 올라온 소금이 최종적으로 부려지던 곳이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941년 중앙선 철도가 개설되기 이전까지 부산에서 배로 소금을 실어 나르던 계목나루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옛날에는 뭐 철길도 없었고 또 넓은 신장로도 없었기 때문에 소금 같은 이런 그 무게가 있는 이런 물건들은 물길로 이렇게 운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수단으로는. 예, 그래서 아마 이 계목나루터가 그 역할로 아주 큰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던 나루와 물길. 낙동강은 그 존재만으로 영남의 젖줄이라 불렸다. 치수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둑을 쌓았고 농지를 키웠다. 그리고 보와 하구뚝도 만들었다. 오늘날 옳은 치수는 어떤 것일까?
관광선의 운영, 보의 활용, 식수원 보존 등의 과제가 지금도 우리 앞에 흐르는 낙동강에 놓여 있다. 뱃길은 오래전부터 우리 그 조상들의 수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낙동강 하구는 그 뱃길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도착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낙동강 그 당시에 이제 물류의 운송 수단으로서 낙동강 하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꽤 컸다고 해요. 여기서 출발한 배가 물길을 따라서 저기 안동까지 간 부분들을 우리가 문헌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뱃길, 물길 문화가 지금 우리가 재현을 하는 그 가치는 낙동강 하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고 탐방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역할로 뱃길을 또는 물길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리 국내 하구 중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보배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을 물길로 또는 뱃길로 탐방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소를 바로 이 낙동강 하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낙동강 옛 뱃길을 돌아보며 강의 진정한 가치를 만날 수 있었다. 영남의 젖줄이자 문화의 연결고리였던 낙동강 뱃길. 낙동강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낙동강 강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낙동강이 부산을 해양도시로 키웠다. 낙동강 뱃길이 세계와 만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낙동강 뱃길의 가치를 되새겨 해양수도 부산을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 To survive.